반갑습니다. 예,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임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살아온 얘기를 또 길게 하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그 좀 일종의 로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제 얘기가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삼중혁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소위 자원, 고도성장, 자원수탈을 했던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에서 이제 탈성장, 이제 자원순환 문명으로 지금 가야 되는 이 초록문명 전환 혁명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으로는 이제 소위 그 인공지능 뭐 로봇 기반 사회라고도 하고 요즘은 오히려 로봇보다는 이 핸드폰 하나 이게 우리 삶을 전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포노 기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산업,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인데,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이 촛불혁명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촛불시민혁명은 이미 1단계를 넘어서 2단계를 거쳐서 이제 3단계 이제 거쳐갈 건데, 이 촛불시민혁명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혁명이다. 그래서 이 세계혁명이 삼중적 혁명을 지금 그 우리는 겪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할 얘기는 이제 촛불시민혁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초록문명 전환혁명하고 제4차 산업혁명하고 촛불시민혁명 중에 촛불시민혁명은 이제 정치혁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그래요. 결국은 촛불혁명은 그 마을 공동체와 마을 공화국 혁명으로 이게 완성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뭐 조국을 수호하고 뭐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수호하는 뭐 그런 측면도 물론 있죠. 어떤 수구 세력과 한판 붙어야 되는 상황에 서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 다음 운동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는 이제 그 혁명인데 그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마치 대의민주주의가 되면 워낙 군사 독재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 독재만 물러나면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만 되면 민주주의가 다 돼가지고 만사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대의민주주의만 가지고는 이게 절반의 민주주의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민주주의는 그 수비 민주주의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시스템이 있죠. 프랑스는 이제 국가 공공성 토론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의 중대한 그 저거 자금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뭐 천억 이상 쓰는 아니 5천억인가 얼마 쓰는 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 국민이 밑으로부터 토론을 쭉 해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그 시스템이 있죠. 뭐 이런 그 수구민주 시스템이 각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덴마크가 시민과학회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미래 문제, 여러 국가 중대사업 문제를 있으면 그 밑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나라가 그 전 방송이 중계까지 해가지고 온 나라가 이제 토론을 해서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이제 수구민주주의 체제가 돼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완전한 그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그 대의민주주의 기득권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기득권이라는 게 철벽 옹벽을 쌓아놓고 이게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나 수비 민주적 요구를 봉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뚫고
이걸 진짜 그 진짜 완전한 의미의 그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갈 거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보니까 19세기 대의제하고 관료제도, 그다음에 20세기 정치인과 관료가 우리는 21세기 시민들을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이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당군 이래 젊은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85%나 되는 당군 이래 5000년사에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에 어떻게 19세기에 그런 대의민주주의하고 그런 20세기의 그 관료제 여전히 그걸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일제시대의 그런 관료제들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벌써 우리 시민들은 의식이 21세기를 향하고 있는데 이건 이게 너무 격차가 지금 심한 거 아니냐.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민주헌법이 대의민주주의 헌법이라면 이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와 수구민주주의가 융합된 그런 시민헌법체제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이런 이제 직접민주주의 이런 그 제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시민입법, 아까 우리 그 이래경 선생님은 그런 시민입법 이런 걸 다 국민발안을 통합해서 국민입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입법이라고 부르든 국민입법이라고 부르든 지금 현재 법은 의원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의원입법하고 아마 행정입법으로 해서 아마 각 중앙부처하고 청와대에서 아마 대통령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근데 이제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된, 국민들이 중심이 된 입법 권한은 아직 없는 거죠. 요걸 빨리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마다 지금 그 의회가 있지만, 시군구마다 민의 자치에 의한 그런 민의, 시군구 단위의 민의가, 직접민주 민의가 좀 필요하다. 공론장이죠. 그 다음에 그 읍면동의 어떤 마을공화국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실제 우리가 4.19 지나가지고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했어요. 제2공화국 때 불과 한 6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면장 선거한다고 이런 뭐 얘기를 그 어렴풋이 저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면장 옛날에 저분은 뭐 면장을 이렇게 직접 선출에 의한 면장을 지냈던 분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다 이제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랬는데 이걸 다시 이제 찾아와야 되는 이 과정 이제 과제 앞에 있다. 그래서 그 직접민주주의 어떤 개헌을 통해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 그런 권한하고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에서 우리 어떤 민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론장 민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단위로 마을공화국. 마을정부, 마을의회, 마을기금 이런 뭐 제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마을공화국 시스템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절반의 민주주의가 아닌 100% 진짜 민주주의가 될 거 아니냐. 그걸 이름하여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하자. 이런 컨벤션스들이 지금 시민사회에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더워서 이거 턱 벗을게요. 그래서 여의도에 국회가 있다면 시민사회 속에 그 민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좀 뭐 낭만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그 내셔널 어셈블리가 있다면 시티즌 어셈블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들이 이제는 뭐 그 미국의 상원제 방식이 아니라 그런 그 시민의회와 민회와 국회가 양원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 민회는 그 추첨제 민회 방식으로는 어떤지, 그 추첨제 민회도 좀 그걸 절충 방식으로 할 건지, 100% 추첨제로 할 건지, 그런데 논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이런 것까지 나아가면 이제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까지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뭐 몽상가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갈수록 그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화폐 뭐 이런 지역 앞에 공동체 화폐도 생기고 물론 뭐 저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뭐 100년이라는 게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뭐 일개 전만도 못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국가 단위의 연합이 이제 UN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게 뭐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떤 직접 민주주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마을공화국 중심의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지구 연방으로 간다면 물론 이런 꿈을 꿨던 건 예수라는 사람도 그런 걸 꿈을 꿨고 성경에 뭐 나 마을공화국 지구 연방을 꿈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예수님 보세요. 다 마을에 설 때 있잖아요. 마을 중심으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그 성경에 그게 뭐 내가 마을공화국 지구 연방을 꿈꿨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 보면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회당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디 같은 경우도 마을공화국 지구 연방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공화국 그 지구 네트워크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마을공화국 세계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인도부터 마을공화국 그 연방 마을공화국 그 마을 연방 민주공화국 이런 얘기를 이미 간디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세계 평화 정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뭐 그 무슨 지상의 뭐 불교에서 말하는 지상의 극락세계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지상의 하나님 나라 세계 평화 정부 여기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근접한 게 마을공화국 지구 연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가 더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세계 연방주의 운동 이런 뭐 운동 기구가 여전히 이제 UN 주변에서 이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추상적이죠. 그것도 그런데 더 우리는 이제 풀뿌리 마을공화국 들이 이제 그 튼튼히 올라서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마을 연방 민주공화국까지 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그런 세계적인 사회를 한번 꿈꿔볼 수 없겠는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미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벌써 한 200년 전에 이런 꿈을 벌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그 억압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꿈을 꾸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60이 가까운 분들이 그런 꿈을 못 꾸면 이건 좀 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부터 그런 꿈을 꾸자.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들이 그 우리 같은 세대가 초석을 놓을 테니 여러분들은 적어도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인터내셔널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이 세계가 바뀌지 우리나라가 한 나라만 잘 산다 해서 또 세계가 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멋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벌써 그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대단히 뭐 언어도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세계적인 활동도 같이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많이 강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대략 그 처음에 제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삼중혁명 사회를, 삼중혁명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삼중혁명을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삼중혁명의 어떤 사회상이 뭡니까? 그래서 제 나름으로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 얘기도 여러분, 그, 또, 몽상 같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그, 상을 만들고 추론을 해요. 그 빅데이터가, 데이터가 뭐, 그, 어느 정도냐, 적어도 10만, 20만, 100만 정도의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은 뭔가 추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인공지능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이 이제 기계고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감성으로도 이걸 어떤 사물을 포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 어떤 상황을 딱 보고 전조현상만 딱 보면 그 전조현상을 가지고 어떤 상을 그리고 그 상을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입증시키는 능력이 이제 인간이 그 인공지능보다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달을 보면 처음에 초생달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반달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있다가 다시 이제 금음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뭐 이제 트렌드 예측에서 보통 쓰는 얘기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충 초생달이 이렇게 생길 쯤이면 초생달하고 그 반달 중간 요 사이에서 이게 유행인지 트렌드인지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아 이건 트렌드로 갈 거다. 이건 이제 신조어가 나왔다가 금방 없어질 거다 이제 판별이 되는데 그때 잘 봤다가 이게 트렌드로 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이제 창업을 해서 반달쯤에 가서 그 손익분기점을 놓고 반달 그 단계에서 이쪽 뭐야 그 반달하고 보름달 중간쯤에서 대박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쯤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팔아 넘기고 이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아 먹고 넘겨치고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다음 트렌드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사업 그걸 잘하는 게 이제 돈을 잘 버는 사업가들 얘기인데 이건 뭐 사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든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초생달 같은 전조현상을 보고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는 현상을 잡아가지고 사회상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사상가가 나타나서 사회상을 만들고 이제 그 생각을 잡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운동가들이 나서서 막 떠들어대고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고 해서 이제 일을 하면 그걸 이제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법제화 시키고 그래서 현실화 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 법제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가들이 그걸 집행하고 사업가들이 또 뭐 저기 돈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사회라는 게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런 그 분명하게 상황은 이게 더 이상 지구가 어떤 자원의 수탈하는 그 인간의 자원 수탈 행위가 이게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 더 이상 기후 변화를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제 지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라는 건 이제 많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원 수탈 문명에서 자원 순환 문명으로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원 수탈 문명에서 자원 순환 문명으로 갑자기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못 뛰면 여기에 못 미치면 그냥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이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을 보통 전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환기에 중간 징검다리나 디딤돌을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이제 목표, 삼중혁명의 목표가 어떤 사회냐. 그래서 저런 이제 초록문명 생명사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시장경제를 말씀하실 때, 그, 우리 이대웅 선생님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개념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이 생태계가 이제 복잡계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복잡계 경제 시스템이 하나는 이제 교환경제 시스템, 시장경제 시스템이 있고, 계획경제 시스템이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호혜경제 시스템이라고 호혜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사회적 경제라고도 하고 뭐 협동 경제라고도 하고 공동체 경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회 경제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주도 시스템은 이제 교양 경제 시스템이고 국가 주도는 이제 계획 경제 시스템이고 시민 사회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면 후회 경제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국가 주도로 이게 그 국가 주도 성장을 중심축으로 하고 이 시장 주도 저는 마을 주도를 그 후회 경제 시스템으로 봤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와 마을 주도를 양날개 축으로 하는 이 혼합 경제형 그 사회주의를 저는 이제 보통 그 중국이나 베트남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게 기존의 그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는 그 거의 이제 계획 경제 시스템으로 굴러갔는데 그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는 그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와 그 후회 경제를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이제 중국에서 그 조화 사회를 얘기할 때는 후회 경제 부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빈부격차가 나면 안 되니 국가의 계획경제 시스템하고 시장경제 시스템 또 하나의 중국 전통의 이제 농민사회에 가졌던 후회경제, 푸마시, 뭐 그 두레, 우리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돕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 시스템을 이제 후회경제 시스템을 더 중국에 더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국 후진타오의 이제 조화사회론에서 이제 그걸 많이 원용을 하지 않습니까? 후회? 후회? 상호, 예. 그러니까 보통 그 교환 경제는 등가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경제는 부등가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고, 후회 경제는 이제 비등가 교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등가 교환은 뭐 내가 15년 쓰면 정확히 시골을 받아야지. 옴니옴니 정확히 따지는 게 이제 교환경제 등가교환 시스템이고 비등가교환 시스템은 이제 후회라고 하는데 옴니옴니 따지질 않죠. 네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네가 먼저 주고 내가 나중에 뭐 10년 후에 갚을 수도 있고 지금 갚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후회 관계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다음에 연인 간에 절친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동지들 간에 그 다음에 보통 협동조합에서도 조합원끼리 후회적 관계일 때 그 조합이 협동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이제 후회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 주도 성장을 중심축으로 하고 국가 주도와 마을 주도를 양날개 축으로 하는 그 혼합 경제 체제형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데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이제 뭐 그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들이 가장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후회경제 시스템이나 협동조합 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건 이 시장 교환경제 시스템을 과도하게 이렇게 교환경제 만능주의로 이제 교환경제 시스템 만능주의로 가는 걸 이제 보통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국가 주도 성장을 중심축으로 하고 시장 주도와 마을 주도를 양날개 축으로 하는 이 혼합 경제 체제형 사회주의가 보통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깝다면 그러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초록명 그 생명사회는 이게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어떤 15차 융복합 창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 마을 공화국 주도 성장을 중심축으로 하고 국가주도와 시장주도를 양날개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초록명 생명사회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탈성장 번영의 행복사회로 저는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탈성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그 노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쪽은 지금 호텔 룸사롱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정노동을 하는 그 여 종업원을
같이 놀면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놀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매출이 오릅니다. 룸사롱 양주값 뭐 다 합치면 1,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분명히 웃고 떠들고 굉장히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 그 접대원은 초면에 웃기는 웃지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죠. 비인간적이죠. 그런데 그 정반면에 지금 이제 도시농업, 요새 도시농업이 발전하는데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야, 말어식 내!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 도시농업 나온 그 상추, 당근, 고추 이런 걸 전부 따가지고 이제 한 저기 뭐 속불이에 담죠. 그리고 이제 만 원씩 걷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뭐 삼겹살도 몇 근 사고 뭐 또 닭도 한 두 마리 잡고 그다음에 막걸리 뭐 한 두 박스 소주 한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놀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떡합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저기 기타 들고 어떤 친구는 장구도 들고 와서 그 저기 뭐야 도시농업하는 그 들판에서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그때 뭐 완전히 이제 뭐 흐드러지게 놀죠. 신나게 놀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어깨 춤추고.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 GDP로 보면 불과 1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는 GDP상의 그 수치를 볼 때는 1,500만 원의 매출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기쁨, 자기들끼리, 물론 거기에 사장님들은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접대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괴롭고 감정노동을 혹사를 하죠. 혹사를 당하죠. 그 축제도 아니고 춤추고 노래한 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는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한 3시간, 4시간을 굉장히 흔쾌하게 놀았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통 이런 모습을 갖다가 탈성장 그 번영의 행복사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도 그렇게 이제 짜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1%의 그 상류층과 그 다음에 9%의 중산층, 그 다음에 한 90%가 중위층하고 하위층이 90%를 이루죠. 이걸 갖다가 헬조선 이제 신양반제 사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요, 뭐 청년 자살률 1위. 물론 뭐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잘하는 점 뭐 엄청나게 많지만 또 이면을 가면은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문제점이 지난번에 그 시민경제론 강의하실 때 피케티 지수, 불평등 지수가 8.4라겠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8.4고 미국하고 일본이 뭐 5.4, 5.6 이렇게 되는데 보통 6.5를 넘었으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안다라는 게 피케티의 결론인데 우리가 이제 폭동도 안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데 이유가 있죠. 분단체제가 있기 때문에 분단체제에서 섣불리 했다가는 내가 폭동도 성공하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이게 뭐 지금은 빨갱이를 몰려서 죽을 일은 별로 적이 하지만 그 그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제 못하는 거죠. 제가 18세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조선시대에 보니까 전국에서 뭐 밀란이 계속 일어나고 직업혁명가가 전국에 있더라고요. 직업혁명가가 뭔가 했더니 봉기꾼이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봉기꾼을 직업혁명가 하는데 봉기를 잘 선동하고 잘 조직하는 사람을 지방에서 이제 봉기를 할 때 이제 초빙, 돈 주고 초빙했다고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사회인데도 이렇게 피케티 지수가 8.4의 나라인데도 이게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게 남 탓을 하면 폭동을 하거나 혁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기 탓으로 돌리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단체제에서 이렇게
혁명을 하거나 폭동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미리부터 꼬리 내리고 접고 포기하고 이제 자살로 가버리는 것이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구조적 살처분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좀 임진철 당신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 돼지 구제역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돼지 구제역이 딱 생기면 한 만 마리 정도를 갖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만 마리를 구덩이에 넣어서 다 살처분 다 묻어버렸어요. 살처분했는데 그게 처음 돼지 구제역 생길 때 돼지 뭐 만 마리 5만 마리 살처분 시켰다 할 때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다 할 때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그 여성들은 감성이 예민한 여성들은 막 흐느끼 울고 그랬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한 뭐 좀 한 두세 번 반복되면요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갈수록 이제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더 이상 사회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구조적으로 살처분 그런 식으로 살처분되는 걸 그냥 용인하는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피케티 지수가 8.4를 넘어 지금 8.4면 굉장히 이제 이거는 구조적 살처분 사회로 상당 부분 진입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 저는 가능한 지금 7시 40분 제가 뭐 한 좀 8시 반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 안 하고 여기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훑어보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5차 융복합 창의산업이란 말은 이제 이건 뭐 제가 만든 건데 저는 제가 뭐 조금 이게 그 전조현상을 빨리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개념을 써버리는데 남이 욕을 하든 말든 저는 써요. 왜냐하면 그 이게 학문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남이 한글 갖다가 이렇게 저녁에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 학문적인 작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갈리아의 수탁은 지가 상황을 보면 적에 침투할 징조가 있으면 바로 공격 들어가야 돼.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전조 현상이 위험 신호가 오면 그걸 어떻게 저걸 해결할 건가 그 어떤 구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실천가이기 때문에 갈리아의 수탁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미 지나간 일들을 연구자처럼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게 뭐 빅데이터가 어떠냐, 뭐 이거 수치가 어떠냐 이런 얘기는 저는 제가 할 이유가 제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농산어촌 문제, 그 다음에 그 대도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방 소멸 사회가 지방이 소멸될 것 같다. 농촌이 이제 공동화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는 농촌과 도시를 분리하는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통신이 워낙 발전하고 이제는 플라잉카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플라잉카. 이제 무인 자동차로 해서 뭐 이렇게 드론으로 띄워서 하고 이제 이런 사회가 이제 곧 닥칠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농촌은 도시의 정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 도시의 아이들은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 집의 정원을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듯이 이제 온 국민이 농산어촌을 도시의 정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농촌을 그 도농 공생 디제 도농이 서로 상생하는 시스템으로 농촌을 살려서 농촌이 다시 도시에게 도시한테 활력을 주는
이런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호 활력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시골에 보면 뭐 주요한 산 밑에나 주요한 그 도로에는 다 빵카를 줬어, 빵카. 빵카, 군사 저기 빵카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 엄청나게 들여서 다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도 하는데 지금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잖아요. 이제는 전쟁하는 사람도 코로나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마 앞으로 전쟁하는 장군은 코로나시여 어떻게 코로나가 더 창궐하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해야지 총도 쏴보기 전에 지가 죽는데 무슨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 방역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콜레라 같은 거는 호흡기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 소화기 그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이 밀집되어 있는 거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저 상하수도 문제나 이런 유생 문제만 해결됐으면 되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밀집된 공간일수록, 밀집된 그 사회일수록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 강남 뭐 부동산 투기니 뭐 부동산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막 그 걱정도 하고 뭐 많이 성토도 했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저 강남 부동산 저거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저는 벌써 사람들이 짱구가 엄청 빨라요. 벌써 제 동창들은, 저는 지방에서 좀 공부 잘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다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앞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 시골 가서 땅 사고 뭐 난리라 벌써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빠른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먼저 자기 몸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강남의 집값도 상당히 떨어질 거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 어쩌면 서울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살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 외곽, 그 다음에 전원 좋은 이런 쪽으로, 교통 좋고 좋은 지방 쪽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재택근무 하면 되잖아요, 이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무슨 뭐 로펌을 하든 뭘 하든 굳이 내가 뭐 서울에 안 있어도 그냥 화상회의,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도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다고 서울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골에 집 한 채 서울에 뭐 오피스텔 뭐 이렇게 두고 집을 두 개 두고 왔다 갔다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제 뭐 정부 청소년 수련이니 뭐 그런 시설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시설들이 지금 펀펀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골에 수없이 생기는 폐교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마 대학들도 많이 폐교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체나 국가가 다 저기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의 그 휴양처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회원제로 하든 해가지고 다 이제 그 휴양 쉼터로 국민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그 휴양 쉼터로 이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은 후방으로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하고 먼저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나라의 어떤 그 자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농촌 쪽에, 농산어촌에 퇴수를 시켜서 그런 그
미래 세대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보 정책으로 다 방역 정책으로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삼중혁명, 제가 보는 뭐 제대로 된 혁명은 이제 의식혁명과 제도혁명이 이제 같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초록문명 전환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촛불시민혁명이 동시적으로 구동되는 혁명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쭉 뭐 그 구별하는 건 이 책에, 아니 여기 메모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전환을 그러니까 이런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는 이제 자원 수탈, 지금 현재는 자원을 수탈하는 위험 사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도 성장 팽창 사회였다가 최근에는 저성장 수축 사회로 됐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자원 수탈하는 위험 사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데, 울리빗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 사회로 보통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자원 순환 초록문명 생명사회, 탈성장 번영의 행복사회로 이게 건너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디딤돌,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그걸 저는 이제 생태적 적정성장 안전사회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탈성장 그 번영 행복사회로 가기가 어려우니 성장을 또 갑자기 이렇게 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정성장하는 적정성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사회로 만들 거냐. 저는 이제 지금이 1대, 9대, 그러니까 상류층 1%, 그 중산층 9%, 한 90%의 중위층과 하위층이 90%를 형성하는 이 헬조선 그 신양반제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걸 1대 39대 60 자유안정성 공평사회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이 구조적 살처분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기본소득제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럼 어떤 사람은 평등해야지 왜 1대 39대 60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그 이게 뭐 완전한 궁극적인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까지 적어도 이제 북유럽이나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사회들이 대개 1대 39 64회로 보통 그런 그 분포를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전환 이행의 이제 접근 방식인데, 제가 그 낡은 앙상내즘을 이제 이게 처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호스피스처럼 그 낡은 앙상내즘을 저기 다룰 때는 굉장히 호스피스처럼 다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반동이 한번 이렇게 휘몰아치면 그걸로부터 피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동터오는 초록문명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게 그 싹이 트는 거에 대해서 유심히 어머니 심정으로 보지 않고, 엄마 뭐 너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기 사회 때는 굉장히 사물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기 3대 전략과 이제 3대 정책을, 저는 첫 번째를 위험사회 관리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 뉴딜 전략, 슬로라이프 전략 이렇게 봤는데, 그 위험사회 관리 전략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위험천만한 역설의 풍요시대다. 이걸 이제 그 울리백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주 위험한 사회를 그 저기 뭐야 이걸 치유하려면 3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첫 번째는 고용 없는 탈노동 사회에서 이게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생기고 현재 존재하는데, 이분들을 해결하는 건 이제 기본소득제를 해결해야 된다. 기본소득제가 뭐 단박이 안 되면 일단 농촌 농민 기본소득제를 해서라도, 지금 농촌에서는 지금 그 농촌에 산다 그러면
그 빈집들을 많이 리모델링해서 줘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많은 일자리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갓 퇴직한 분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필요하면 기본, 농민 기본소득제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1인당 50만 원을 주면 두 부부가 가면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농촌에서 100만 원이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비용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 집 있고 그러면 농촌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도 결혼해가지고 뭐 100만 원 받으면, 그럼 100만 원 받나요? 농촌에는 여러 가지 일을,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면 뭐 200이나 300까지는 벌 수 있어요. 굉장히 뭐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굉장히 늘 불안에 떨면서 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농민 기본소득제만 한다고 할 경우에 해도. 그래서 사회에 어떤 그 탄력적인 룸을 만들어 주는 거,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빡빡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움치고 뛸 수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가 그 농촌으로 갈 수 있는 여지와 그런 숨통이 열리면 뭐 나이든 사람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얼마든지 농촌에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재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철저히 각자 도생 모래알 사회에다가 무연고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연고에다가 이 각자 도생 모래알 사회고 무연고면 이제 사회적 약자나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잉여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잉여인간은 뭐 공동체가 없는 사회에서 잉여인간이 되면 그건 무조건 살처분 대상이 돼버린다고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살처분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안보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는 이제 군사 안보가 안보 개념인데 이제 군사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한다는 건데 보통 이제 군사 안보는 소극적 안보라고 그러고 인간 안보는 적극적 안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극적 안보는 전쟁을 방어하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제 전쟁을 방어한, 그러니까 전쟁과 그 폭동 이런 것을 그 방어하는 걸 이제 군사 안보라고, 소극적으로 군사 안보라 하고요. 인간이 총체적인 안전을 그 담보하는, 그 총체적 안전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걸 인간 안보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방역, 뭐 재해 모든 걸 총체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이제 인간 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 사회를 지금 돌파해내려면 기본소득제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재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약한 자는 무조건 잉여인간으로 전락되면 바로 이제 구조적 살처분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공동체 재구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사회적 가족, 마을 공동체, 마을 공화국 이런 개념들로 이제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 안보 시스템 구축, 이 세 개를 3대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면 이 세 개를 해야 돼요. 세 개를 안 하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 뭐 선거에 압승했다고 그러지만 언제 피케티스 8.4인 한국 사회가 언제 폭발할지, 화산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기 청와대에 가까우신 분 있으면 이 얘기 꼭 좀 전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당신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180 됐다고 그 전혀 한국 사회 그렇게 저기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뉴딜 전략은 그 KDI 정책대학원장인 이제 유종일 교수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속화 전략과 감속화 전략으로 나누는데 가속화 전략은 뭐냐면 이건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이 전환기의 그 디딤돌, 징검다리를 넘어갈 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휴먼 리드는 사람 중심 사회로 우리 사회를 전부 바꿔야 된다. 이게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죠. 디지털 뉴딜은
일종의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것 관련된 전반적인 디지털 혁신으로 빨리 가서 이제 혁신 경제 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은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지금 안전하지 않으니 빨리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해서 빨리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전환 뉴딜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 포함시킨 다음에 이제 지역 뉴딜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 뉴딜. 그래서 도농 간의 공생 디자인을 해서 그 지역을 읍면동 체제로 전부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 체제로 해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회적 가족, 마을 공동체, 마을 공화국 이런 식으로 지역 그 커뮤니티를, 지역 자체를 전부 커뮤니티 방식으로, 커뮤니티 베이스로 바꿔내지 않으면 지역이 이제 공동화되고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로라이프 전략은 이게 매사를 갖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이제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효율과 경쟁만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다급한 측면은 빨리 가속화 전략으로 가고 어떤 경우는 템포를 느려서 이제 느림의 미학으로 느리게 숙성시켜서 모든 걸 빨리빨리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분야는 분야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슬로라이프, 느림의 미학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를 숙성시키면서 가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요즘에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선진국 개념이 바뀌었고 선도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도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부분하고 문화예술 방면에서는 이제 케이팝이나 이런 한류가 상당히 새로운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뭐 기생충이랄지 이런 뭐 영화들. 한국이 문화 방면하고 보건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계적 선도국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삼중혁명과 그 3대 전략으로 잘 해낸다면, 굉장히 이제 한국이 시대를 이렇게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미네 마을공화국은 뭐냐면, 여기 다중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네그리 같은 사람들은, 네그리가 얘기하는 다중하고 제가 얘기하는 다중시민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다중은, 그러니까, 이런 뭐, 민중이라면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단일한 목적을 가진 그 집단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스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모여있는 뭐 몹이죠. 몹, 뭐 군중 뭐 이런 거고. 시민 뭐 하고 또 뭐 국민 이럴 때 다 개념이 다른데, 이제 그, 네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다중은 멀티튜드를 얘기해요. 그래서 개별성의 공통성. 그러니까 모여있는 촛불 집회에 모인, 그러니까 촛불 어셈블리, 촛불이라는 그 촛불 집회에 모인 다중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개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당시에 공통성을 갖는 탄핵,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공통성에 대해서 다양한 개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대에 어떤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그 다중도 의미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다중시민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 마을 공동체나 지역 마을 공화국의 주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또 이런 국민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새로운 정치 인류를 지금 새로운 정치 인류가 탄생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 인류는 세 가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주체성과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데 자기 스스로 마을 그 공동체와 그 마을 공화국의 주민이자
한 나라의, 물론 미래에 만들어질 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다음에 그 지구, 아니 그러니까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시민으로서 이 세 가지의 다중적인 의미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게 새로운 정치 인류의 의식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고정적인 실체도 있지만 생성적 주체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성적 주체성. 그러니까 내가 마을공화국의 주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지금 생성적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지구마을 시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생성적 주체성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생성적 정체성과 생성적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다중적인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출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으냐? 그 뭐 한 사회를 바꾸는 게 창조적 소수라는 집단이 한 1% 정도가 그런 의식을 강력하게 갖기 시작하면 그 사회를 이제 바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광장에 한 명이 춤을 추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한대요. 저 미친 새끼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두 명이 춤을 추면 지나가면서 흘끗흘끗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이 딱 춤을 추는 순간 와르르 달라붙어서 이제 춤을 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운동을 할 때 그 타이밍을 읽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춤추고 있는데, 임진철 저 또라이 저거 지금 저런 병신 같은 놈, 뭐 똥, 이상한 놈, 이런 소리 하면 이제 혼자 춤추는 거고요. 두 명이 좀 추기, 이내경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명이 추면 사람들이 쟤들 좀 뭐 하는 거야 하고, 그거 이제 쳐다보고 유심히 보죠. 관찰을 하죠. 근데 여기 자치문고 연구소 저기 상임이사님 세 명이 추면, 와, 뭐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와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중시민들이 출연하면서 이 어떤 세계 정치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촛불시민혁명이 현재는 그 네그리의 개념으로 그 개체성의 공통성을 가진 촛불시의 시민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더 숙고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집단지성이 발전하면서 지금 이제 그 다중시민, 삼중적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진 그런 새로운 그 정치인류로 지금 한국에서도 좀 태어나고 있고, 그 운동이 직접민주 민의 마을공화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뭐 생태마을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방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네오 직접민주 시민 정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시민 정치가 투트랙 민주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죠. 운동 정치가 굉장히 취약하고 약한데, 이거는 이제 점차 이 영역은 커지고 확대 발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네오 직접민주 시민정치 헤게모니가 이제 그 더욱 커지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이제 영국 노동당 모델이 있고 스페인 포데모스당 모델이 있는데, 영국 노동당은 노동자 운동 세력하고 그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세력하고 기존의 자유당이 그 당시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 정당이었는데, 그 자유당의 진보블록하고 노동운동 그룹하고 페비안 소사이어티 그룹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노동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당이 이제 보수당 양당이 되고 이제 오히려 자유당이 찌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영국 자유당은 소수당일 겁니다. 제3당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한국에 그럴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좌파블록과 시민사회와 뭐 이런 군소정당도 연합해가지고 진보정당으로 가고, 오히려,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우파블록하고, 뭐, 미통당의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또 보수당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영국의 노동당, 당 시기에 어떤 그런 모델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스페인처럼 그 분노하는 시민들이란, 분노하는 사람들이란 광범위한 그 어떤 급진주의 대중운동하고,
좌파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포데모스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3당으로 엄청나게 이제 돌풍을 일으켰죠.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보다 근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치 헤게모니 정당 모델이 가능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대의제 국가 권력과 직접민주제 시민 권력, 그러니까 대의제 국가 권력과 직접민주제 시민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이게 균형을 잡으면서 갖는 그런 제도 정치와 시민 정치가 서로 이제 기란 관계로 갖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발안 시민입법은 그 위로부터의 정치에 해당되겠죠. 국민발안 시민입법과 이 분권화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이 이건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인데 이게 위로부터의 시민입법과 아래로부터의 마을공화국 운동이 서로 같이 양날개로 그 시민 권력을 형성하면서 이쪽 그 이제 대의제 국가 권력을 철저히 견제도 하고 그걸 넘어서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을까. 그런 걸 담보해내는 그 진보 정당 가능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나 이제 시민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건 마을 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게 목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네는 뭐 크고 작은 공문장 뭐 생활 정치 회의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을공화국은 뭐 보통 타운 퍼블릭 그런 개념도 쓰고요. 아니, 타운 리퍼블릭이라는 개념도 쓰고 리퍼블릭 이런 개념도 쓰고요. 그래서 근데 마을공화국은 이제 저는 이제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웨어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렇게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총체다. 그래서 그 휴먼웨어는 사상 의식 문화로서의 공동체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마을 정부, 마을의회, 마을긴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마을의 산과 강, 사회문화적 유산,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걸 기반으로 한 마을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총체를 저는 마을공화국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마을공화국이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주민자치 기본법이 돼가지고 뭐 읍면동장 선출제를 하고 뭐 마을 기금을 뭐 법을 만들고 뭐 이런 걸 다 해도 이 사상 의식 문화의 공동체로서 이 휴먼웨어가 없으면 굉장히 화석화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냥 국가의 행정 단위로 전락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행정부의 하부 단위.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하고 마을 공화국은 늘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 않으면 마을공화국은 언제든지 그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국가주의에 포획돼 버린다는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세대가 이런 초석을 놓은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직접민주의 마을공화국 인터내셔널, 뭐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인터내셔널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유엔 회의장에 가서 데모도 하고 맞장도 뜨고 저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네오 직접 민주주의 시민 정치와 민의 마을공화국을 왜 하려는가? 지금 시간이 제가 15분만 더 쓰고 질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게 왜 하려는가? 이건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을 이루려는가? 그러니까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가 이제 3대 기득권과 2대 적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뭐 기본 모순, 주요 모순하고 또 대비시켜봤는데요. 1대 9대 90의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에서 1대 39, 60의 유연 안정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로 좀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1%의 기득권, 9%의 기득권, 그 다음에 특히 이 돈과 권력, 인재가 몰려있는 수도권 집중 기득권, 이게 집중 모순이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교육적 폐. 이게 이제 한국은 조선 500년사를 거치면서 이 사대부의 나라를 가졌, 사대부의 나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벌이 갖는 그 적폐가 이거 엄청나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학벌 적폐, 그 다음에 분단 적폐. 이것도 이게 주요 모순이 또 기본 모순 자체를 아예 억눌러 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좀 저기 앞으로 혁파해 나갈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개 헌법 개정과 4대 기본법 제정 운동은 이제 지방 아까 얘기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제 도입하는 거고 2대 정치 기본법은 읍면동 주민자치 기본법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 인재 선발 기본법. 그러니까 중앙 공무원과 서울대 등 국립 국공립대 100% 지역 균형 선발 기본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농민 기본소득제가 되고 그 다음에 100% 지역균형 선발제가 되면요. 서로 앞다투서 농촌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구를 3,500개 다 분산시켜가지고 그걸 다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 도시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 산하의 그 기구들을 시골의 읍면동 이런 데에 다 분산을 시켜서 지금 시골이라는 게 농사나 다 그 공동화됐어요. 노인네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분산시켜서 어떤 혁신 마을구하고 만드는 마중물로 쓰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 안 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100% 지역 균형 선발제를 하니까 자기 아들 저 전남 저 신안군 어디 면에 증도면에 거기 그 중앙 공무원이 가봐요. 그 아들은 공부 요만큼만 하면 다 서울대 갈 거니까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수도권 집중 모순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공립 대학교 통합 네트워크 이거 뭐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국공립대 지역균형 선발제 법제화 이거 좀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좀 뭐 서울하는지 모르지만 서울대는 좀 저기 뭐 전라도쯤이나 이런 쪽에 좀 옮겨서 아주 가장 낙후한 지역에 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지방을 좀 살리고 현재 서울대는 방송통신대학교 중앙캠퍼스 같은 걸 존치를 해가지고 아주 방통대를 국민 EBS로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그 방통대만 나오면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소위 학벌 적폐를 빨리 이제 깨야 된다. 그리고 대략 이제는 웬만한 건 이제 국민 EBS 방통대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실제로는 자기 현장에서 그 이런 업무를 배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현재 한국 교육은 엄청 낭비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립대학교의 그 교육대학원, 의과대학원, 문화전문대학원, 법과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은 전부 무료로 해가지고 이들은 졸업하면 다 마을로 다 배치, 마을공학으로 배치해서 마을의 국공립학 교사, 뭐 마을 보건소장, 마을 주치, 마을 풍류예술사, 뭐 마을 읍면동 주임 변호사, 뭐 마을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해서 국민의 그 생활 서비스를 완전히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 지금 쓸데없는 모든 분야를 갖다가 경쟁, 그 효율과 경쟁 체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 보통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가 효율 체계가 될 때는, 그러니까 후진국 때는 군대식으로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상국에는 이 경쟁과 효율체제로 이끄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 도상국을 넘어서는 선진국 시스템에 가면 이 효율과 경쟁체제는 독소라는 거예요. 독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개도국을 넘어서가지고 선진국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는데, 지금 이런데 완전 무한 경쟁 그 체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창의성 있는 놈은 이제 이게 더 이게 창의성을 발휘를 못하는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깡다고 센, 그러니까 그 정신적 깡다고 센 놈이나 이게 견디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 제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로 이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교육을 빨리 그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새 그 유럽의 뭐 독일이나 뭐 덴마크 이런 사회의 교육을 보면, 핀란드 교육을 보면 인간이라는 게 인간 내면에, 인간성 안에 경쟁이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구집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경쟁을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 안에 그 경쟁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는 협동과 연대와 소통과 공감 교육을 시키고 대학 때부터 그때는 경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 유치원 때 나라 글자를 가르치면 신고 들어가면 감옥 가요. 벌금 물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경쟁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창의성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그게 오히려 법적 강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그런 경쟁 교육 가는데 이게 학벌 체제하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서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마을대학원이라는 건 그 이을대입니다. 이을대. 그리고 배우락, 그 뜰원. 그래서 이제는 마을공화국 체제가 되면 뭐 마을유치원, 마을양로원, 마을대학, 마을병원 뭐 이런 식으로 마을공장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이제 재편될 거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 어렸을 때 그 저 어렸을 때 마을 농촌에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보면 그 마을공화국이 연상이 돼요. 그 뭐 우리 나 어릴 때 보면 청년들 다 그 배울 때 품앗이 다니면서 그 농사일 배우는 거 다 뜰에서 배웠어. 뜰에서 아저씨한테 배우고 뭐 논둑에서 배우고 다 그 다음에 사랑방에서 배우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어려서부터 뭐 다 커가지고 죽을 때까지 마을 안에서 평생 교육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을이 유치원, 초중, 요새는 이제 대안학교가 마을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생태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초중고등학교도 이제 대안학교가 마을 학교 형식으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도 마을 학교 방식으로 대안대학도 도제형 대안대학, 이제는 이제 큰 대학보다는 이제 아주 그 초미니형 그 대한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연구소 중심에. 그런 대한대학들. 그 다음에 뭐 대학원도 뭐 그 마을 자체가 어떤 특수한 분야에 굉장한 그 저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구소 중심에 대학원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서구에, 유럽에서 유행하는 양로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농장하고 그 농장인데 농장이 반려동물하고 유치원하고 양로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이 반려동물과 놀고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을 시스템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양로원까지 무덤에서 요람까지 이 평생 교육 시스템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공화국 체제로. 그래서 마을공화국이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의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철 당신이
1대 9대 90의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정말 1대 39, 60의 자유안정성 공평사회로 바꾸려면, 살처분 없는 사회로 만들려면, 그러면 혁명밖에 없네요. 어떻게 뭐 지금 처지 혁명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분단체제에도 혁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혁명을 원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혁명 잘못하면요, 이 반혁명이 또 한번 몰아치면 피해 악순환 때문에, 그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혁명 한번 반정 일어나고 혁명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반혁명 일어나면 이때 피해 악순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그 정치적 그 현인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그 어떤 한 계층이나 한 계급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는 그런 그 혁명 그 사회보다는 군주정, 그러니까 돈, 왕정, 뭐 이렇게 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재벌 같은 거겠죠. 그런 왕정, 그 다음에 귀족정, 소위 말하는 그 사회, 그 왕정 세력이 그 최상류층이라면 뭐 중산층은 이제 뭐 귀족이겠죠. 그 밑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민주정, 이렇게 해가지고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공화정일 때 가장 안정된 사회였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공화정을 해서 그렇게 로마가 이제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는 뭐 미통당이라는 세력이 대변하고 있고요. 일단 한 10% 정도의 저기 중산층들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뭐 정의당이나 뭐 민중당 이런 것들 워낙 그 세력이 없기 때문에 소위 90%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좀 없죠. 근데 여러분 뭐 설득의 심리학 같은 거 읽어보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면 뭔가 정치를 생각하고 뭔가 저항하고 이를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나와요. 대변하는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대변하다 보면 당사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변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윤미향 씨하고 이제 이용수 할머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8년 전에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 나왔는데 그때 윤미향 씨가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8년이 지나와서 쥐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서운한 악감정이 뭐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그런 부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저도 옛날 노동운동 보면 이제 노출,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와 학출,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운동 현장에 들어온 학출 노동운동가들이 서로 그 갭이 굉장히 있어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항상 당사자 운동, 당사자와 이 그걸 대리하는 대변인과 그 대변 활동가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운동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그 급진적인 대중운동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좌파 정당 연합이 이제 포데모스가 생겨가지고 스페인을 아예 그냥 저기 엄청난 저기 이변을, 정치적 이변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비정규직 노총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분노한 노동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비정규직 그 노동 세력을 이제 규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막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면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직 운동으로 발전을 해서 잘 이렇게 좀 합리적인 운동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이렇게 펑 터질까 봐 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1%, 9%, 10%의 세력들이 어쨌든 간에 계급 간의 그 균형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립 같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제도균형. 제도균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국가권력과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시민권력 간의 정치균형. 이 세 가지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 우리 사회가 굳이 혁명을 하지 않고도 그 좀 바람직한 상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권력을 어떻게 그 만들어 갈 거냐, 그 고민이 이제 네오 직접 민주주의, 시민 정치, 네오 직접 민주주의 민회, 그러니까 시민 입법, 국민 입법이라고도 하고 시민 입법인데, 그 시민 입법, 국민 입법 운동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민회, 공론장을 만들어서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수렴을 해나가는 그 시군구 단위의 민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의 이제 마을공화국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를 잘 조직해 나가면 이거 자체가 시민 권력의 한 주요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시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소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만들어가는 이 그 대의제를 통한 이 그 국가 권력을 견제도 하고 또 때로는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 진보 정당을 통해서 거쳐 나온 사람들이 다시 그 입법부도 장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연방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상상, 정치적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여기 17페이지 보면 그 첫 번째 트랙으로 연동형 정당 비례대표제, 국민반항,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국민적 이슈, 시민 공론 수기제, 양원제 국회를 추첨해 추첨제 시민회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트랙이 필요하고, 두 번째 트랙은 이제 마을공화국 건설 트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트랙이 수도권 부동산 기득권 체제에서 지역 분권 경제민주화 체제로 전환하자. 그래서 도농이 상생하는 에코 메칼로폴리스 연방국가를 건설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산어촌하고 중소도시하고 대도시를 묶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광역 정부를 만들자는 거니까 그 이해창이 강소국 연방제를 얘기했어요. 이해창 후보가 강소국 연방제를 얘기했는데 그것과 뭐 구조는 비슷할 수 있는데 좀 차원은 다른데 일단은 농산어촌하고 그 중소도시, 대도시를 묶으면 그러니까 그 영남 지방, 영남, 호남, 뭐 충청, 뭐 강원, 뭐 이렇게 수도권,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 하면 광역 정부가 나와요. 그것들이 한 광역 정부가 하나의 국가로 보고 거기에 이제 그 나라 예산을 그 다 분배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또 마을공화국별로 분산되고 그렇게 해서 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권력, 재산, 인재가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걸 갖다가 분산시키자는 거죠. 근데 이제 마냥 분산만 시켜놓으면 그런 규모의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강소국 연방제 방식으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 각 광역정부는 철저히 마을공화국 중심으로 운영되게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쭉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 스타일은 D.H. 로렌스 제대로 된 혁명을 꼭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 앞날을 한 2-300년 앞 내다보고 한 것인지 그 뭐 이 사람의 어떤 감성이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제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제대로 된 혁명 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은 아까 앞서 서론에서 한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